학습을 하려는 분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초등 1년차부터 당연히 천천히 진행을 하면 되겠죠. 1년간에 걸쳐서 숫자와 논리 그리고 코딩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딱 1년 공부할 분량입니다. 숫자와 논리는 숫자를 통해서 논리학을 공부하는 거죠. 논리의 기본, 수학의 기본이 논리에 있으니까 먼저 논리부터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수학을 공부를 하겠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경우랑 좀 다르죠. 그것도 2년간이나 논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조금 기존의 수학과는 다릅니다. 보면 영수통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영어와 수학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들과 용어들이 등장했을 때 학습자들이 무난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의 수학과 그런 개념들과 용어들을 익숙해져 있으면 MIT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강좌들을 영어를 다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수 통합된 과정 과목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초등 3년차부터 4년차까지 해서 영어와 수학의 기본을 다지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수학 교재들은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든 교재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어 교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 세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들로 얘기를 한다면 서로 못 알아듣게 되겠죠.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 언어가 영어이고 공통 용어가 영어로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다 영어로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 1년차부터 공부를 하면 되겠죠. 하면 되고 뭐 초등학교 5학년이라 하더라도 1년차부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딱 여기까지 이 4년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초등 5학년생이라고 하면 2년간에 걸쳐서 이 4년치를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럴 경우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초등 1년차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앞으로 쓰게 될 용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 수업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수업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수업은 여기를 기준으로 백그라운드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를 무시하고는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힘듭니다. 대신에 대학을 미 졸업했고 수학과 영어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과정인데 이 두 개를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도 일주일 만에 끝내고 일주일 만에 끝내고 또 일주일 만에 다 끝내서 이거는 일주일 만에 끝내기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길어야 두 달 정도면 다 마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두 달을 투자해서 중등 4년 과정, 중고등학교 6년치죠. 또 쭉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과정부터는 단계적으로 여기는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실상 대학원 수업들이니까 그죠? 단계적으로 공부를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다 혹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혹은 국문학과 학생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여기서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빠르게 학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고 또 빠르게 학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멈춰질 거예요. 속도가 빨리 안 나가지게 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정규적으로 진행할 자리입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르게 초등 1년차부터 공부해 오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훑어넣는 거죠. 계속 빠른 속도로 에피소드 강의 에피소드가 약 300개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300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죠. 한 번만 듣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이건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네.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네 라고 하는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학습을 시작할 여러분들의 포지션이죠. 그 포지션을 찾는 방법은 제일 간단하죠. 처음부터 밟아서 나가는 거예요.